청해부대의 작전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그랬지요. 감염병으로 90% 이상 감염을 받고 중간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게 성공한 작전입니까? 장관의 인식이 문제가 큰 거예요. 국민이 이래가지고 국방부 장관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? 그러니 문제가 있는 거예요. 부끄러운 거예요. 황일종 의원입니다. 장관님. 예. 방금 전에 그 청해부대의 작전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그랬지요. 예. 준비를 부족해가지고 감염병으로 90% 이상 감염을 받고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이게 성공한 작전입니까? 그 부분은 물론 이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보실 부분이고요. 장관님. 나머지 전체에 대한 작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.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.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게 왜 작전 참모가 있고 사전 준비를 합니까?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퇴각을 한 건데 감염병한테 져서 온 건데 그걸 성공했다라고는 장관의 인식이 문제가 큰 거예요. 국민이 이래가지고 국방부 장관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? 의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천안함 34진 승조원들이 최선을 다해 작전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. 그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사투를 벌이면서 온 거가 잘한 것이지 군이 지금 장관을 비롯해서 해군 참모총장 의무사령관 모든 사람들이 내보낼 때 잘못 내보냈잖아요. 점검을 안 했잖아요. 준비를 제대로 못 시켰잖아요. 그래놓고 지금 지휘관들이 와가지고 지금 국민들한테 성공적인 작전이었다고 여기서 보고하는 게 맞는 거예요? 제가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제 개념 차이가 있는 건데 저는 34진 승조원들에 대한 사기 등을 고려해서 그들이 임무 수행을 잘했다고 한 것이고 저희가 부족한 거는 부족했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. 부족했으면 그게 작전 실패인 거예요. 전 세계 해전사에서 감염병에 의해 가지고 중간에 퇴각한 선례가 있었습니까? 없었습니까? 들어보셨어요? 안 들어보셨어요? 못 들어봤습니다. 그러니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해군 역사상, 전 세계 해군 역사상 감염이 90%가 됐어요. 이런 선례가 있었습니까? 없었습니까? 있었습니까? 없었습니까? 못 들었습니다. 그러고도 여러분들이 작전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부끄러운 거예요. 또 하나 묻겠습니다. 이 군 수송기를 우리가 급파를 해서 잘 데려왔어요. 자, 그러면 해외 병사들이 감염병에 감염이 됐었을 때에 수송해오기 위한 군의 이러한 컨틴전시 플랜이 비상계획 같은 것들이 사전에 있었습니까? 없었습니까? 매뉴얼 안에 뭐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. 있었죠. 언제 발표했습니까? 뭐 그 매뉴얼은 그 이전에 만들어질 당시에 갖고 있었습니다. 언제 발표했어요? 발표라는 말씀은 어떤 발표를 이런 말씀하시는지. 이런 계획도가 있다고 하는 걸 국민들한테 언제 발표했는지 모르세요? 작년도 6월에 코로나 관리 지침, 해외 파병에 대한 관리 지침으로 군이 갖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청와대 참모라고 하는 사람이 군에서 이미 했거나 이 계획도가 다 있는데 청와대 참모라고 하는 사람이 군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데 대통령이 이거 생각을 해가지고 공중급유기를 갖다가 보내서 빨리 데려와라 이 지시를 대통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. 나는 그 대통령 지시사항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참모가 나타나가지고 군은 아무도 생각을 못하는 것을 대통령만이 우리 독창적으로 생각해냈다? 상상 못할 일을 지시를 했다? 아니 군에서 작년 6월에 다 준비되어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군이 다 하고 있는 일을 마치 군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양 이렇게 군을 모욕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청와대 참모라고 하는 사람이. 이런 거에 대해서 항의한 적이 있습니까? 없습니까? 대통령께서 지시가 있었던 것 맞고요. 저희가 검토를 했던 것도 맞고 매뉴얼에 있었던 것도 다 맞습니다. 그러면 군에서는 하지 말라고 해도 이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어떻게 청와대 참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군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다.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런 생각을 해냈다라고 국민한테 보고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. 이거에 대해서 군은 아니다. 우리도 그런 게 다 있었단 말이지. 그리고 군이 이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국민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참모한테 항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야 군 사기가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. 틀립니까?
군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말이에요.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함부로 얘기를 해요. 군은 거기에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? 청와대가 그렇게 무서워요? 아니 저희들은 여러분들은 작년 6월부터 이 계획이 다 짜져 있어서 이미 이 계획이 다 돌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. 보내지 말라고 해도 보내게 돼 있어요. 매뉴얼에 의해서. 그런데 어떻게 청와대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군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, 군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는 거예요. 이거에 대해서 군의 수장으로서 당연히 항의를 해야 돼요. 했습니까? 안 했습니까? 뭐 하지 않았습니다.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? 군 사기를 어떻게 더 이 떨어진 사기라도 그래도 추스려야 될 텐데 이런 것도 안 하고 있으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? 저희들은 이제 뭐 그런 것보다도 저희 그 34진을 안전하게 철수시키고 하는 그런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. 이런 아부성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55만 군인들이 절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다 준비가 돼서 어쨌든 감염병 사태가 오니까 다 비행기 보내서 데려오는 계획이 다 서 있고 다 준비가 돼 있는 것을 마치 군은 놀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일하고 있는 참 대통령이 지시해서 한다라고 이런 아부성 발언에 판치고 있는데 군이 대응을 안 하고 있으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의원님 저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그 매뉴얼에 나와 있어도 그 매뉴얼을 구현하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 이제 정부 부처랑 같이 노력을 같이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떻게 정부 부처하고 노력을 해서 했겠습니까? 이 긴급한 상황을 당연히 정부 부처는 모든 부처가 다 동원돼서 함께 이 군인들을 데려와야지요. 어? 망망대에 떠있는 이 고독함에 싸우고 있는 절망감에 싸우고 있고 죽음과 싸우고 있는 우리 병사를 데려오는 것은 그 누구를 막느라고 모든 부처가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기발한 생각을 혼자만이 했고 군은 놀고 있다라고는 이런 아부성 발언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침묵하고 있다고 한다면 군이 청와대 눈치 보고 있고 제대로 된 군이 아니라는 거예요. 장관님 이거에 대해서 해명하세요. 예, 그 뭐 그 다른 부처에서 같이 협의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일들 그런 거 가지고 제가 이제 뭐 얘기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런 당시에는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우리 34진을 안전하게 데리고 오는데 집중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.